코스피 3000 무너질까요? 라고 지금 질문 주셔가지고 우리 김민수 대표님께 네, 네. 좀 약간의 부담을 좀 드리면서 네, 여쭤보고 네. 싶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3100선 무너지면 당연히 또 다음 준비를 하는 관점에서 생각이 들기 마련이겠죠. 근데 지금 시장에 알려져 있는 악재들 반영하면서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는 과정이다라고 하게 되면 너무 극도의 공포감을 갖는 전략은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면 추가 하락할 때 더 따라가서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보다는 개인적으로는 한 3,450선 정도면 다 반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드는데 네. 또 모르죠. 또 시장 특히 지금 같은 신용장고 부담이 꽉 찬 상황 쪽에서 약간 오버슈팅이 아래로 나올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지금 3,100선 밑에서는 일단 좀 투자 마인드를 잘 다독이시면서 네. 그래도 많이 빠진 종목이나 관심 있는 종목들은 챙겨야 될 때라고 생각됩니다. 네. 성급히 손절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네. 손절은 보통 성급히 하죠. 네. 하락하다 보니까 더 빠질 것 같아서 하는 네. 게 손절로 많이 이어지는데 그거보다는 좀 어떻게 보면 그럴 때가 가장 늦은 때죠.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차라리 PC 안 보고 네. 다니셨다가 오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맞아요.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전에 우리 좀 주목해 주셨던 종목 중에 리뷰 하실 게 있다면 해 주시고 내일장 간판주로 네, 바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오늘 게임주가 좋다 보니까 그때 같이 있었던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위메이드, 네. 주가가 상당히 그 최근 들어서 강했는 상황들인데요. 그러면서 지금 계속 숨겨진 게임의 부각들 이런 쪽이 나오다 보니까 위메이드의 미르 시리즈 같은 경우도 장사 잘하고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주가가 한번 부각을 받았고 오늘 같은 날은 좀 주춤한다고 하더라도 실적 반영은 앞으로 하반기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지금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또 흔들리게 되면 관심은 필요할 거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 일정 간판주 어떤 종목일까요? 네. 잉크테크라는 종목에 관심이 있는데요. 네. 네, 이 회사 같은 경우 일단 이미지 프린팅이나 어떤 프린팅 시스템 쪽에 주력하는데 프린터 만드는 회사가 뭐 이렇게 좋겠느냐라고 할지 몰라도 이 회사는 일단 인쇄전자 관련된 디지털 잉크 쪽입니다. 그런 네. 쪽이다 보니까 또 추가로 전자파 차폐 관련된 EMI 관련된 필름들도 새로 개발하고 있는데 개발해서 이제 상용화가 들어가는데 지금 모 전자 쪽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쪽은 얘기 나오고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실적 반영은 또 되는 거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미원 그룹으로 인수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정돈 회장이 직접 챙기면서 시비까지도 안고 어떤 인수를 할 정도라고 하게 되면 상당히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데 특히 자회사로 편입되려면 적어도 물량의 한 30%는 더 가져가야 되다 보니까 이런 과정이 나왔을 때 또 수혜를 볼 수 있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 실적도 상반기 괜찮았는데 이런 분위기 움직였을 때 그래도 잘 버티는 쪽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좀 흔들릴 때마다 모아가도 될 만한 종목적으로 보면서 목표가는 일단 만 원대, 손절가는 7,7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잉크테크 좀 주목해 주셨고 내일장 시초가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정태근 팀장께서는 어떤 종목 좀 리뷰 좀 해주시고. 네, 네 저는 첨보 오늘 첨보? 리뷰 네. 좀 하려고 합니다. 일단 7월 초에 말씀드리고 난 이후에 지금 24만 원대 부근에서 소위 말하는 행보 그림이 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뭐 하반기 그 기대감 여전히 유효하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시장이 좀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 하더라도 물론 뭐 영화 테크처럼 갈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첨보 정도의 어떤 그 지금 흐름이라면은 아무리 시장의 영향도 일단은 받고 있다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주가의 어떤 상승보다는 지금 자리 잘 버텨주는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시장에서 안정을 찾게 된다라면은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올해 말까지 기대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준비한 종목은 NC소프트입니다. 오늘 시장 있게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이제 8% 전략 후강 이렇게 깔끔한 양봉으로 마무리가 된 종목인데 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시장이 계속 변동성 크게 된다라면 상대적으로 쏠림 현상으로 인한 상승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세 가지 관점에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국내에서 카카오 게임즈 오딘의 양대 앱마켓 매출 1위를 뺏긴 자리를 대만에서 좀 풀고 있습니다. 대만 그 양대 앱마켓 구글 플레이 애플 앱스토어에서 일단 매출 1위를 차지를 하게 되면서 이 국내에서 뺏긴 이 서름을 조금 달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네. 그래서 이 대만 앱마켓 1위뿐만 아니라 이제 하반기에는 북미라든지 유럽 쪽으로 E2M에 대한 어떤 서비스를 확장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오늘 특징주로 꼽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우리 택진형이
마지막으로 좀 심혈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게임 이름도 리니지W인데 네. 어쨌든 오늘 온라인 쇼케이스를 시작으로 해서 글로벌 동시 출격을 한다고 하는데 그동안 리니지M이라든지 리니지2M이라든지 이런 해외 성과를 봤을 때 성공 가능성이 아주 높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기대감들로 인해서 제가 봤을 때 8% 넘는 그런 상승도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앱마켓 1위 그리고 리니지W 출시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호재로 작용이 되면서 강세가 좀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악재도 해소가 됐습니다. 7월 9일 날 이틀 동안 8% 가까이 좀 빠졌는데 그때 당시에 악재가 됐었던 부분들이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블레이드 앤 소울 2에 대한 출시 지연 우려감 이 두 가지가 좀 악재였었는데 네. 이제 26일 날 이 불서2를 출시를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이 지연 우려감이 이제 또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엣지소프트였던 그 매스 포인트는 새로운 호재가 나타났다는 점 그리고 블레이드 앤 소울에 대한 어떤 악재가 해소가 됐다는 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제는 조금 주가가 턴어라운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을 해봤고요. 뭐 차트적으로 좀 보더라도 네. 오늘 양봉과 거리량은 상당히 특징적이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적으로도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어쨌든 주가 턴어되는 그런 신호가 나왔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뭐 84만 원 이하가 가능하다라면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네.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이고요. 손절가는 78만 5천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NC소프트 내일장에서 84만 원 이하로 내려갈 때 한번 접근해 보시기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자, 두 분 전문가 의견 참고하셔서 내일장 시초가 공략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